안녕하십니까. 심사역 판다입니다. 오늘은 과중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두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일수가 31일에서 89일 사이 혹은 최근 1년 내에 누적된 연체 일수가 30일인 분들이 비교적 빠르게 접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접수하면 부담하고 있는 대출의 이자율을 50% 감면하여 최장 1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총두 개의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카드론, 카드 대금을 부담하고 있는 흑곰 씨가 채무 연체가 발생해 프리워크아웃으로 최장 10년 분할 변제를 신청할 경우 월 19만 원 정도의 변제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권기관의 법조치가 일어나기 전에 접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다음 날부터는 채무 조정에 들어간 기관들에 대해서는 독촉과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채무 관계를 알려지는 것이 우려되는 분이나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 방문 추심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과는 다르게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신용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성실하게 변제할 경우 2년 후에 이자율을 추가로 20%, 4년 후에 또 추가로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여력이 좋아져서 일시 상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워크아웃을 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 경과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프리워크아웃과는 달리 한 곳의 금융회사에만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 이자와 이자를 감면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채무 금액, 연체 기간을 반영해 20에서 90%까지 원금을 감면하여 8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일수가 90일이 된 흑곰 씨의 채무를 조정했을 경우 이자 없이 원금만 약 15만 원의 변제금을 부담하게 되네요. 다만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90일 동안 전화, 방문, 추심, 지급 명령의 확정 시에 집기류를 경매하는 유채동산 경매까지 법조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진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신용정보원의 2년 동안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프리워크아웃보다는 신용의 회복이 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제도뿐 아니라 개인회생, 파산까지 채무 조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